대한노인회 동두천시 지회는 지난 7일 노인복지관 4층 강당에서 오세창 시장, 장영미 시의장, 김성보 지회장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노인대학은 지난 1981년 노인학교로 창설돼 2001년 노인대학으로 승격됐으며 노인대학으로 승격한 이후 총 55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노인대학은 매주 수요일 인문교양, 노래교실,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세창 시장은 인사말에서 노인대학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많은 도움을 주며 지역 발전에 힘써주시는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장영미 시의장은 지역사회의 연장자로서 높은 경륜과 깊은 지혜를 보여주는 어르신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으며 대한노인회 동두천시 지회 김성보 지회장은 2년 동안 건강하게 배움의 열정으로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당당하게 지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